어디까지 죽여봤어? 사람. 공손은 밥 말아먹었지 싸가지 없는 년. 어디서 감는 잡시고 유사 돌고 지랄이야. 1,000만 원 영수 좀 써. 써. 한 줄 더 써. 다시는 무단침입하지 않는다. 무단침입할 시엔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된다. 내가 쓸 것 같냐? 써. 죽어버리기 전에. 나 괴롭히는 맛으로 사는 새끼. 사는 맛 한 방에 없애버리기 전에. 뭘 놀래 이씨. 한참 두들겼어 이년아. 지가 못 들어놓고 이씨. 나가. 안녕하세요 할머니. 오랜만이에요. 어떻게 사시나 살아는 계시나 궁금했었는데. 오늘이 우리 아버지 제사예요. 할머니 손녀가 우리 아버지 죽인 날. 그땐 죽여도 이상할 게 없어. 야! 왜! 왜 안 받느냐고, 이씨! 미친놈 내가, 이씨! 듣지도 못하는 너희네가 어디 가는다고! 빚쟁이 주제에 애를 곱게 키우고 싶나! 그럼 얼른 빚을 갚아! 사람 죽인 거 알고도 친할 사람이 있을까? 멋모르고 친했던 사람들도 내가 어떤 앤지 알고 나면 갈등하는 눈빛이 보이던데. 어떻게 멀어져야 되나. 나한테도 죽여. 내 식구 피랑 새끼들은 다 죽여! 나한테 잘해줬었고 걔네 아버지가 나 때리면 말리다가 대신 맞고 그땐 눈빛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. 걘 날 좋아했던 기억 때문에 괴롭고 난 걔가 착했던 기억 때문에 괴롭고 어른 하나 잘못 만나서 둘 다 고생이다. 고마워요.